안녕하세요. 장터목 TV입니다. 오늘은 영웅님이 광해 왕이 된 남자의 부분을 연기하는 장면을 보고 충격받은 젊은 세대의 반응 중 핵심을 모아보았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영웅님은 뽕숭아 악당의 배우 오디션 컨셉으로 광해 왕이 된 남자의 한 부분을 연기했는데요. 이 영상은 각종 커뮤니티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중에서 젊은 층이 모이는 커뮤니티에 해당 영상이 올라오고 엄청난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엑기스 반응을 모아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젊은 세대의 표현이라 다소 과격할 수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연기에도 생각이 있어서 트레이닝 받는 거야? 너무 잘해서 놀랐다. 연기해야겠다. 연기도 연기인데 발성 발음이 더 대박이다. 역시 오디션 1등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봄. 딕션이 진짜 좋아. 중간에 홍문관은 적으라. 이 부분 중독성 있어. 미쳤다. 목소리 톤도 너무 좋은데 발음 발성이 진짜다. 표정도 잘 쓰고. 이명 사기 캐릭터. 사극하면 시청률 터지겠다. 얼마나 잘하길래? 하면서 봤는데 개잘하네? 연기도 배웠나? 우리 엄마 사극 보게 사극 한번 해줘. 너무 잘해서 당황스러워. 발성 딕션이 전에 대사가 귀에 꼽힌다. 배우들도 발음 안 좋은 사람들 많은데 임영웅은 너무 깔끔하게 소화해서 놀랐다. 완급 조절까지 잘하는 거 보면 그냥 타고난 재능일 듯. 진지한 연기인데 귀엽다. 임영웅 사극 찍으면 전국의 엄마들 다 집합할 듯? 왕 역할하면 난리 나겠다. 와, 대사 하나하나 다 들려. 왜 이렇게 잘해? 연기해도 되겠다. 이 정도면 거의 소리 장인이네. 노래도 엄청 섬세하게 세분해서 내는 것처럼 연기도 그렇게 해버리네. 이분 가수 아니셔? 왜 잘하는 건데? 와, 임영웅 대박. 왜 이렇게 잘해? 딕션 장난 아님. 노래하듯이 대사도 강약 조절 엄청나. 연기랑 뮤지컬 해도 잘하겠다. 끼 엄청나네. 뭐야, 소름 돋았어. 뭐야, 잘하잖아? 우리 엄마 뮤지컬 티켓팅 준비 들어간다. 아니, 왜 잘하는 거야? 귀에 쏙쏙 박힘. 시청률도 잘 나올 것 같은데. 연기 수업 받고 한번 드라마 찍어주세요. 아니 뭐야, 나 연기로 먹고 사는데 진지하게 잘하는데? 헐, 근데 노래할 때 워낙 감정 잘 써서 잘할 것 같긴 했어. 임영웅 제발 뮤지컬 해줘라. 엄마 아빠 꼭 보내드리고 싶다. 쩌렁쩌렁 울리는 발성, 귀에 박히는 정확한 발음, 듣기 좋은 톤, 감정 전달 등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모습에 대부분 당황하거나 놀라는 반응들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짧은 시간에 순간적으로 몰입시키는 영웅님의 모습에 다시 한번 놀랐고 다방면에 재능이 많은 영웅님의 모습에 새삼 놀라웠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이 기대되는 영웅님입니다. 멜론 스밍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모든 분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천천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너무 느려서 답답한 분들은 설정에서 재생 속도를 빠르게 해서 들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멜론 가입부터 배워야 하는 분들은 화면을 보고 저와 함께 천천히 따라하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멜론 가입 방법 기초편. 멜론 설치 방법. 먼저 멜론 어플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화면 앞에 핸드폰을 준비해주세요. 핸드폰 화면에서 플레이스토어 어플을 클릭해주세요. 아이폰 사용자는 앱스토어를 클릭해주세요. 플레이스토어 검색창에 멜론을 한글로 적어줍니다. 멜론 어플이 나오면 멜론 어플을 선택하여 설치를 눌러주세요. 멜론 어플 설치는 무료입니다. 핸드폰에 설치된 멜론 어플을 클릭해서 들어가주세요. 멜론 가입하는 방법. 멜론 첫 화면이 나오면 오른쪽 상단 석삼자를 클릭해주세요. 로그인해 주세요를 클릭해 주세요.
카카오톡이 핸드폰에 설치되어 있다면 카카오톡 계정 로그인으로 가입하세요. 카카오톡으로 간편 로그인을 클릭해 주세요. 카카오톡 계정 확인하는 방법. 만약 카카오톡 아이디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카카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카카오톡 맨 아래 점 3개를 클릭해 주세요.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 모양을 클릭해 주세요. 개인 보안을 클릭해 주세요. 카카오 계정을 클릭해 주면 카카오 계정 이메일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멜론 이용권 구입하는 방법. 영웅님 스밍을 하려면 스트리밍 이용권을 반드시 구매해야 합니다.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 후 안내 문구가 뜹니다. 확인을 클릭해 주세요. 처음 가입하는 분에게 주는 프로모션 이용권입니다. 2개월 동안 100원으로 멜론 스트리밍 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100원 이용권 구매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100원 이용권을 결제해 주세요. 핸드폰 결제나 카드 결제를 하면 됩니다. 스트리밍 이용권까지 구매했다면 이제 스밍을 해보겠습니다. 영웅시대 원클릭 스밍하는 방법. 영웅님 팬들이 스밍하는 방법 중에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 번의 클릭으로 영웅님 팬카페인 영웅시대 권장 노래 모음을 자동으로 재생 목록에 담는 방법입니다. 원클릭 스밍 리스트란 많은 분들이 같은 노래 모음으로 영웅님 노래를 들으면 차트 순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영웅시대에서 권장하는 노래 리스트로 스밍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영웅시대의 카페 어플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영웅시대의 공지 중에서 원클릭 스밍 리스트를 클릭해주세요. 자신이 쓰고 있는 핸드폰의 기종이 안드로이드 폰이면 안드로이드 링크 클릭, 아이폰이면 아이폰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화면이 멜론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안내창이 뜨면서 곡을 재생하시겠습니까? 나오면 확인을 클릭하세요. 재생 목록이 화면에 뜨면 원클릭 스밍 리스트를 다운받은 것입니다. 스밍하기 전 설정하는 방법. 스밍하기 전에 한 번만 설정하면 됩니다. 상단에 석삼을 클릭해 주세요. 설정 메뉴를 클릭하세요. 설정에서 아래쪽으로 화면을 내리면 캐시 관리 및 용량 확인을 클릭해 주세요. 캐시 적용을 5% 설정하세요. 지금까지 멜론 다운로드 방법과 가입 방법, 스밍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스밍은 덕질의 기본이에요. 숨쉬듯 24시간 스밍하도록 노력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람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